아까원 후보를 겨냥해 냄비라는 여성 비하 단어와 함께 밟아야 제맛이라는 표현이 실렸기 때문입니다. 류 후보는 즉각 문제의 홍보물과 무관하다면서 상대를 비하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류 후보 지원 유세에 여섯 번째로 나서는 길에 나경원 후보의 별명이 나베라고 언급했습니다. 나베는 냄비의 일본 말입니다. 나경원 후보는 뭐 별명도 있는데 나베 이런 별명도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분이죠. 이 대표가 언급한 나베는 나경원 후보와 아베 전 일본 총리 이름에서 한 글자씩 다 지어진 말로 알려졌는데 여성 비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. 국민의힘은 여성을 매춘부 등에 빗댈 때 쓰는 여성 비하 용어를 이 대표가 모를 리 없다. 뼛속까지 찬 이 대표의 여성 혐오가 드러났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. 이재명 대표의 별명 뭡니까?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진짜 형수에게 한 말 아닙니까? 그게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여성관이고 인간관입니다. 이화여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도 여성에 대한 테러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.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김 후보의 막말 등을 모두 거론하며 민주당은 여성 혐오가 일상화돼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. 이화여대 출신인 강 후보가 계속 함구하고 있습니다. 미군에게 성상납했다고 주장하는데 피해 호소인이라고도 함구했던 가오를 다시 저지르실 겁니까? 이 대표와 맞붙고 있는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는 남의 지역구 돌아다니며 여성 비하 일삼을 시간이 있느냐고 했습니다.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.